아, 일단은 이거 다운로드 기다리시면서 그러면은 제 강의 그냥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릭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면 왜 좋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좀 이따가 뭐 실습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릭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런 수식을 복잡한 것을 입력을 하려고 한다라고 할때 이거를 RMD에서 저거를 입력하기에는 되게 복잡해요. 왜냐? 얘는 지금 두 줄짜리 수식인데, 두 줄짜리면서도, 여기, 얘는 이 물결 표시와 두 번째 줄에 는, 이 표시가 얼라인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얘를 이제 입력을 하려면 레이텍 코드를 좀 복잡하게 쳐야 돼요. 근데 얘를 이제 릭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빨리 입력을 할수 있냐. 일단, 릭스라고 하는 건 좋은 게 단축키가 지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고, 좀 이따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X라고 하고, 이제 이 물결 표시를 레이텍 코드에서는 이 sim이라고 하는 레이텍 코드를 입력을 해요. 근데 sim이라고 딱 뜨면,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이 뜨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탭을 누르면 물결 표시로 바뀝니다. 즉, 저희가 레이텍 코드를 딱 입력을 하는 순간, 알아서 그 수식 모드가 자동 변환이 돼서, 우리가 워드 프로세스처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동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안 나는 것도 탭을 누르면 되고, 그다음에 탭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 노멀,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뮤, 그다음에 시그마였죠. 시그마 제곱, 그다음에 두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F, X, X. U 제곱은 이런 식으로 E, I, C, T, X, X.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되게 빨리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수식 입력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모르시겠지만, 수식 입력을 만약에 자기가 해봤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빠르다는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냐, 여기 프리뷰 기능이 있어요. 레이텍 코드를 프리뷰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그냥 가져다가 복사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넣었던 이두 개, 달러 두 개, 넣어놓고 요 사이에다 그냥 붙이면 됩니다. 아이고, Ctrl V 이렇게 하면 그대로 가져다가 붙습니다.